자, 수업 준비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53, 본급 비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익힌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 A.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유형의 문제는 칼질하기라고 얘기합니다. 1번. 햄은 제시카만큼 빨랐다. 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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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만큼. 뭐 했다? 말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햄 is as thin as 제시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요? 화이트? 이거 어떻게 읽어요? 둘다 똑같아요, 소리가? 얘 어떻게 읽습니까? 콰이, 쿠아이. 콰이이트, 콰이이트 이렇게 읽는 모양이죠. 그렇죠? 원어민 선생님들이 be quiet 이러죠. 그래, 응? 얘가 쿠 됐고, 이거부터 파리스 해야 됩니까? 얘네들 가르쳐놓고, 앉혀놓고, 아이가 아이 됐고, 이가 어 됐고, quiet, quiet의 뜻은 조용한.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읽을까? 아, 얘도 quiet. quiet, quiet, quiet의 뜻은 꽤. 같은 말은 pretty 했었죠, 옛날에 다. pretty 예쁜이란 뜻도 있고 꽤란 뜻도 있다. It's quite cold today.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t's quite cold today. 오늘 꽤 춥죠. It's pretty cold today. 오늘 예쁜 게 아니고요. 오늘 꽤 춥네요. 됐습니까? 에이,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지금 관로 안에 있는 친구는 quietly죠. 자,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오케이, 어떻게? 뭐 했다? 시제는 그러니까 누가다? Sam spoke as quietly as Bob. Sam spoke as quietly as Sam, 아, Bob, quiet, 뭐야? Sam spoke as quietly as Bob. 둘다 조용조용 얘기했다. 장소가 어디일 수 있을까? 도서관, 라이브러리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누가?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니? 오케이, 팩트 체크죠. 그래서 무슨 시제? 있습니까?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되겠죠. Famous as Mozart.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Yes, he is. 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No, he isn't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No, Beethoven isn't as famous as Mozart. 또는 Yes, Beethoven is as famous as Mozart.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누가? 오케이, 어떻게? 어떻진 않다? 빠르지는 않다. 됐습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 그래서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과일은 원래 fruit이란 단어 여러분들 저 앞에 이 교재 명사라는 파트에서 셀수 없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many야, much야 그때는 멋지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왜 갑자기 셀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까? 과일의 종류, 다양한 과일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칼질, 누가? 과일들은 어떻게? 초콜릿만큼 어떻지 않다? 달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마찬가지 초콜릿 원래 셀수 없는데 초콜릿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중에 답이 다른 답을 쓸 수도 있는 게몇 문제가 보입니까? 두 문제 보이죠? 그렇죠. 눈치챘네. 그게 몇 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4번. 다른 답으로 읽어보면 A bicycle is not as a car. 6번. Fruits are not so sweet as chocolate. Not이 있을 때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는 as 원급 as가 아니고 so 원급 as. Not so fast and not so sweet as 할 수가 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쓸때 괄호 아래 이용해서 뭐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Tom is 13 years old. Tony is 13 years old too. 그래서 Tom은 13살이고 Tony도 13살이래요. 그래서 한 문장 하면 Tom is as old as Tony. 그러니까 톰은 토니만큼 나이가 들었다. 둘다 13살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Line A is 15cm. Line B is 15cm. 그러니까 선 A, 이거 수학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선 A도 15cm고 선 B도 15cm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두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각형은 총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이거 이제 선두 개만 더 추가하면 사각형 그리잖아. 그렇지? 일단 이거 두 개에다가 선두 개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일단 어떤 종류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지? 직사각형 그릴 수 있지, 그렇지? 또 그렇죠. 정사각형 그릴 수 있고. 또 평행사변이요. 오, 그렇죠. 평행사변이요. 다른 말로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한개 남았어. 그렇지. 말은 뭐 그릴 수 있죠. 됐습니까? 어우, 똘똘들 하신대요. 됐습니까? 수학 잘한다. 영어는 개똥이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Line A is as long as line B. 그러니까 as line B. 이렇게 심심하게 계속 문제가 갈래나? Okay, I have 10 books. Tom only has 15 books. 아, 이제 좀 달라졌네. 됐습니까? 나는 책 10권 갖고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1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Books do you have? How many books does Molly have? 예. 그래서 I don't have네요. 나는 10권인데 Molly는 15권 갖고 있으니까 일단 좀 이따가 이것도 그렇네. 얘들 둘이는 좀 이따가 딴 얘기 더 하겠죠. 3번, 4번은. 그렇죠. 물론 내용은 좀더 추가적으로 3번, 4번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물론 다음 포커스 내용이지만 다음 포커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겠죠? 자, 일단 I have 10 books, Molly has 15 books니까 얘를 한 문장 하면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조심해야 될거 as many as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many가 형용사니까 뒤에 얼마든지 명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덩어리 만들 수 있다.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에 얘 때문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죠. 뻔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The black cap is $15. The white cap is $20. 까만 모자는 15달러이고 하얀 모자는 20달러면
얘를 한 문장 안 하면 The black cap is isn't 해야 되나? Is not 해야 되나? Is not 해보자. Is not as okay. Isn't 해야 될 수밖에 없네.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이 캡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만 같죠? 그쵸? Okay.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이 까만, 아, 그 까만 모자는 하얀 모자만큼 비싸진 않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not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not이 있으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위에 거 I don't have부터 가볼까요?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몰리고요. 두 번째 문장은 The black cap isn't expensive as that white one. 됐습니까? 캡이 계속 반복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라 했습니다. 동일한 물건이야. 같은 종류의 모자일 뿐 동일한 물체는 아닌 거야. 동일한 물체가 아닌 거죠. 종류만 같고. 그래서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one.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할 말. 자,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하고 똑같은 문장 할 거란 말이죠.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가 가능할까? 그렇지, 선택 잘했네요. Molly. has. Molly has what? Many.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Molly has more books than me. Molly가 가지고 있다. 뭐 갖고 있는데? More books의 뜻이 뭔데? 더 많은 책을 나보다. 오케이. 근데 I를 사용해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데. I have. 뭐라고? 그렇죠. I have less books than 됐습니까? Okay. 더 많은 책 more books. 더 적은 책 less books. 됐습니까? 오. 됐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자, 비교라는 파트의 문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냐 하면 비교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라 라고 했습니다. Your room is larger than me 하면 안 된다 했어. 네 방하고 나의 방을 비교해야 되니까 Your room is larger than me가 아니고 Your room is larger than mine 또는 my room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교 파트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익혀야 된다 했고요.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면 비교급 비교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 파트에서 어떤 능력도 무엇도 많이 공부해야 되냐 어휘라는 것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어휘 그 중에서 특히 반대말을 알아야 돼요. 반대말 more의 반대말이 뭐다? less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말을 이용하면 주어를 몰리에서 I로 바꿨을 수 있겠죠. 몰리가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책을 나는 가지고 있다 더 적은 책을 똑같은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 녀석 그래서 더 블랙 캡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하고 같은 문장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black cap
으로 시작할까? 됐어. 그러면 that white cap으로 시작하지 뭐. That white cap is more expensive than the black. 됐습니까? 까만 모자 15달러고 하얀 모자 20달러며 하얀 모자가 더 비싸다. 저 하얀 모자가 더 비쌉니다. That white cap is more expensive. 뭐보다? Than the, 아 미안, than the black one.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the black cap으로도 시작할 수 있겠네. Ooh. 이렇게 할 수도 있죠. Okay. 흰 모자가 더 비싸다. That white cap is more expensive. 까만 모자가 덜 비싸다. The black cap is less expensive. 됐습니까? 근데 굳이 이거 말고도 한 단어 있는데. 그렇지. The black cap is cheaper. 흰 모자가 더 쌉니다. 까만 모, 아 뭐야 흰 모자가 더 아, 까만 모자가 더 쌉니다. The black cap is cheaper. 까만 모자가 덜 비쌉니다. The black cap is less expensive. 까만 모자가 덜 더 쌉니다. The black cap is cheaper. 하얀 모자가 더 비쌉니다.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문장이 몇 문장 나왔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나왔네? 그쵸? 다음 중 같은 얘기를 하는 문장이 아닌 거 하나를 고르세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쨌든 뭐 diligent의 뜻이 뭐든가요? 부지런한. 그래서 반대말은 lazy. 그럼 lazy의 비교급은 뭘 것 같아요? lazier겠죠. lazier, lazist 이렇게 될 거고요. lazy, lazier, lazist. 게으른, 더 게으른, 가장 게으른. diligent의 비교급은 more diligent, the most diligent겠죠. more diligent, the most diligen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에밀리가 M만큼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Emily is as diligent as Anna. Emily is as diligent as Ann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할 때 걔가 독인 건 다 아는데 그쵸? 얘를 이렇게 문장에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거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dogs aren't as fast as lions가 있겠죠. dogs aren't as fast as l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 dog?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됩니다. A dog isn't as fast as a lion.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딴 얘기 하고 싶은데. 딴 얘기 하고 싶다니까? 딴 얘기 하고 싶다고. 딴 얘기. 그래서 또 다른 버전 뭐가 있다.
dogs aren't so fast as lio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ons. Are faster than dogs. 이것도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dogs are slower than lions. 개가 더 느립니다, 사자보다. 사자가 더 빠릅니다, 개보다. 개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 똑같은 문장이에요. 뭐 난리 났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나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비교급 비교입니다. 또 A는 똑같이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나보다 더 느리게.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y mom walks. 어떻게? Slower than me. My mom walks slower. 아이고. Than me. 됐습니까? My mom, my mother walks slower than me. 그 다음에 잭의 손은 마이크의 손보다 크다. 완성시켜 볼까요? 시작.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Mike's 뒤에 생략된 말은 뭐고? Mike's hand인데 hand 또 쓰기 귀찮으면 one 해도 되고 얘가 소유격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유격 대명사도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얘가 my처럼 역할하기도 하고 mine처럼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O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크가 못 오는 이유는 마이크 만약에 이 자리에 apostrophe s 없이 마이크가 그냥 오면 뭐랑 뭐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손이 사람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자리에 마이크가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반드시 마이크스라는 소유격의 형태가 와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질문이 저 질문보다 더 쉽다를 완성시키면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Easy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I-E-R.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Easy의 반대말이 뭐죠? Difficult, hard. 눈치 빠른 사람은 갑자기 내가 왜 반대말 얘기하는지 눈치챘을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나에게는 그에게보다 더 크다. 그렇죠? 완성시키면 My dog is bigger than his. His dog. 오케이. 그래서 his dog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his가 되죠. 여기에 있는 his를 보고는 뭐라 했고? 소유격이고 여기에 his는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이게 my 같다면 얘는 mine 같다. 근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his가 소유격인지 소유격 대명사인지 구분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My dog is bigger than his. 됐습니까? big의 반대말은 뭐죠? small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대요. 완성시키면 미나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됐습니까? 미나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well의 반대말은 뭐죠? 이게 무슨 씨야? 응. 어찌 씨죠? 얘 형용사 형태가 뭐였어? 구시죠?
굿의 반대말은 뭐야? 배드죠. 그럼 웰의 반대말은 뭐겠어? 배들리겠죠. 스포하지 마. 됐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꽃들이 저 꽃들보다 더 아름답대요. 완성시키면 These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뷰티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반대말 뭐 원스는 뭐 쉽습니다. Those flowers 대신 왔겠죠. 뭐 대신 왔겠어요. 자, 뭐 반대말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얘만 해보겠습니다. Mina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가지고 좀 놀아볼게요. 놀지 마요, 선생님. 그런 거 갖고 놀면 다쳐요. 미안, 갖고 놀아야 되겠어. 자, 그럼 똑같은 말을 I로 주어로 할 건데요. 비교급 표현으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I speak what? English how? 그렇죠. Worse than. 오케이. 내가 영어를 더 못한다. 미나보다. 미나가 더 잘한다. I speak English worse than 미나. 미나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rse는 bad의 비교급이기도 했었고요. Badly의 비교급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는데. Ill. Ill, worse, worst, bad,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라고 배웠음 기억 나십니까? Ill의 뜻이 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를 바꾸고 싶은데 비교급 하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I로 시작해갖고. 됐습니까? I로 시작하고 원급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그렇지. I don't speak English so. 저 그거 용도 안 해서 진짜 어려운 거다 해놓고. I don't speak English so well as 미나. 나는 미나만큼 영어를 잘하지는 못한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저 팔짱 끼고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이거 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 이제 학생들은 이런 생각하는 친구와 이런 생각하는 친구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이씨, 뭐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못해. 난 몰라. 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이제 한번 해줍니까? 내가 한번 하고 치웁니까? 계속 보여주죠. 어떤 원리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서 말하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주세요를 몇번 시도 끝에 성공한 것 같아? 응? 여러분들이 물 주세요를 처음 말했을 때 엄마 아빠는 난리 났어. 엄마 하는 순간, 여러분 입에서 엄마 하는 순간 난리 나죠, 집에. 와, 우리 애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빠빠. 이런 순간 막 난리 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번 시도했는지 기억은 안 나죠. 오케이. 말은 예로 하는 겁니다, 예로.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8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럼 문법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문법 뭐하러 해? 하루에 8시간씩 영어로 계속 말하고 듣고. 할수 있다면 문법 뭐하러 배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했듯이 배우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다? 문법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뭔가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1번에서 틀린 녀석은 몇 번째 녀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녀석 중에 몇 번째 녀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녀석 중에 누가 틀렸어? 세 번째 녀석 틀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쳐서 써야 한다? 그렇죠. 여기에 T, thin, 날씬한이란 thin을 썼더니 뭡니까? 자, 모, 자니까 마지막 자 한번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써야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북이거나 저나 뭐던가요? 교과서죠. 딕셔너리는 사전이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녀석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 틀렸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됐습니까? 아, 이렇게 쓸 걸. 그렇지. 이렇게 쓰고 그냥 쓱 지나가 볼 걸.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막 이런 사람 있나 없나 볼라 그랬는데. 지우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알지? 헷갈리지 말라고요. Okay,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그다음에 3번은 1, 2, 3, 4, 5, 6 중에서 3번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has more apples than me.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1, 2, 3, 4, 5, 6 중에서 3번을 고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훨씬 몇종 세트?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이분 이 중에서 뭐 뭐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할까? A로 시작하는 거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을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Alice is a lot younger than Brian. 됐습니까? Alice is a lot younger than Brian.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쳐다보면서 해볼까요? 영거 붙여서 much younger, even younger, still younger, a lot younger, far younger. 훨씬 더 젊은이라고 다섯 번 얘기한 겁니다. much younger, even younger, still younger, a lot younger, far younger, very younger, so younger는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1, 2, 3, 4, 5, 6 중에서 틀린 거는 한마디로 할 수가 없겠네. 몇 번이 틀렸어? 3번, 4번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She arrived later than him. 근데 later에 t가 하나야, 둘이야. 한 개죠. 순서상 더 늦게 왔단 말이야. 시간상 더 나중에 왔단 말이야. 시간상 더 나중에 왔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more late, later. 여기는 very를 a lot이나 뭐 much이나 even이나 still이나 far로 붙여줘야 되겠고요. She arrived later than him. 쌤, 계속해서 6번은 1, 2, 3, 4, 5, 6, 7 중에서 틀린 건 4번이죠. 오케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nteresting than that book. 'This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됐습니까? 자, 근데 나는 여기에 힘은 갑자기 되니 그동안은 성격이 좋았어. 그렇죠? 나는 원래 뭐지만 뭐라도 봐줄게 했어. 근데 갑자기 댄이 정책을 바꿨어. 내가 원래 뭐니까? 내가 원래 뭐니까? 접속사니까 너 같은 애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She arrived later than he. 'She arrived later than he di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 3번이네요.
어라이브드 됐습니까? 그러면 댄이 그런 짓으로 갑자기 정책을 바꿨으면 또 바꿔야 될 게 몇 번이 남았지? 3번이죠. 쳐다봤어요. 누가 답은? 그렇죠. 누가 쳐다봤으니까. 그러면 he 가볼까요? He has more apples than I do. 됐습니까? 네. 여기 더 주네. 두 쓰면 되겠네. He has more apples than I do. 사실은 1번도 고쳐야죠.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럼 접속사 댄 앞에 누가 다 쳐다봤어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야 된다?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does.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깨달았겠죠. 됐습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대요. 오케이. 그래서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Baseball easier than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똑같은 말을 basketball로 시작해 볼게. 됐습니까? 예, 한 명씩 우리 뭐 여러 개 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아, her skirt 또 skirt 계속 쓰기 싫은데 her one? 아, 이것도 길어서 싫은데 됐습니까?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s. 어쨌든 절대로 얘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뭐로 써온 거야 지금?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격으로 써온 거야 이거? 목적격으로 온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뭐와 뭐의 길이를 비교해버리게 됐어. 치마와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틀리가 없다. 그녀의 것을 하든지 그녀의 치마라고 밝히든지 아니면 또 쓰기 귀찮으면 이걸 놔도 쓰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도 있고 much longer도 있고 even longer도 있고 또 뭐 still longer도 있고 또 a lot longer도 있고 또 바로 온 것도 있죠. 뭐는 안 된다고요? 소하고 베리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배틀. 먼저 하면 유리하죠. 그래서 지우. 배스켓볼 is difficult than best baseba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약간 비슷하게 배스켓볼 is harder than baseball. is harder. 오, 그렇지. 뭐 또 오.
예, 지우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야구는 농구만큼 쉽지 않다. 오케이. 단어 그냥 단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멋대로 해석해갖고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 농구가 만큼이나 쉽진 않다. 누구만큼? 야구만큼. 농구는 야구만큼 쉽지 않아요. 농구가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농구가 더 어려우면 야구가 더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구가 더 쉽습니다. 농구보다. 자, 그래서 여기에 1, 2, 3 나왔는데 이 중에 하나는 틀렸죠. 지우 간 거야? 그래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오케이. 어우, 디피컬트. 디피컬트 단어도 긴데 이렇게 할것 같아? 단어도 긴데 저렇게 할것 같습니까? More difficult. 3음절 이상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뭐 3음절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어려워할 테니까 단어가 A가 좀 생긴 게좀 길어. More beautiful, more popular, more famous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배스켓볼 이즈 아니죠. 아, 레스 디피컬트? 이지. 뭐라고? 배스켓볼 이즈 레스 디피컬트 댄 베이스볼. 해석해봐. 농구가 덜 어렵다. 뭐보다? 농구가 덜 어려워, 더 쉬워, 야구보다. 그쵸? 뭔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그래야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립니다.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막 영어로 막써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잖아, 니들. 자, 야구가 덜 어렵대. 야구가 덜 어렵단 얘기는 야구가 더 쉽단 얘기잖아. 야구가 더 쉽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야구가 더 쉽습니다. 레스를 쓸것 같으면 베이스볼 이즈 레스 디피컬트 해야 되겠지. 아니면 레스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같은 얘기겠지. 예.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농구가 어떻대요? Less easy. 덜 쉽대요. 농구가 덜 쉽다. 더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는 됐습니까? 자. 1학년들한테 이 정도 수준까지 사실은 비교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기까지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자꾸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중3 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 계속 얘기해요. 비교 표현을 배우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국어도 잘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 얘를 베이스볼이고 배스켓볼로 바꿔놨을 때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과목만 열심히 수학만 난할 거야. 수학 바보 되겠죠. 영어만 할 거야. 영바 되겠죠, 영바. 골고루 좀 하세요. 중학교 수준의 거는 골고루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예, 맛이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요새 뭐, 그, 윤 아저씨가 막, 자유시민이 되고 싶으면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도 자유시민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쓸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뭐였더라? better 넣어서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안 되는 건 very하고 so. 됐습니까? 다음 최상급 비교로 넘어갑니다. 또 칼질을 합니다. A는 계속 칼질이네. 누가? 오케이. 어디 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 됐습니까? 레이가 가장 어립니다.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Young, YOUNG이고요. 여기다가 EST, youngest. 아, 더 미안합니다. 최상급은 더 좋아하죠.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His는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은 누구인가요? 완성시켜 보면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오케이. Happy는 Y로 끝났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T.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오케이.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래서 What the biggest country? 그렇죠. What is the biggest country? 아이고, 계속 더를 빼먹고 있네요. 오케이. What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에 대해서, 그렇죠. Russia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오케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됐습니까? 우리는 뭘로 세계 제일 하지? IT 기술로 세계 제일 하겠다. 오, 좋은 생각이네요. 됐습니까? 치타는 모든 육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 완성시키면 Cheetahs are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F-A-S-T-E-S-T of all land animals. 누구누구 들 중에서니까 of고요. 바로 위에 있어서 3번은 어디 어디에서니까 in the world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다. 여기에 뭔가 생략하고 in the world 한 거예요. 좀 이따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말해줄 건데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김쌤이 어디서 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다? 가장 잘생긴 쌤이다.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Most in this school. 여기도 뭔가가 생략됐죠.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그 다음에 누가 축구가 어디에서 뭐중 하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의 하나이다. 됐습니까? 완성시킬 준비됐죠? 그래서 사커 더 모스트 파퓰러 그렇죠? 파퓰러 스포츠 in this town.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된다.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죠. One of the 뒤에 books밖에 못 온다는 건 One of the books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One of the books의 뜻이 뭐냐고. 그 책들 중한 권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짚고 고르는 느낌이니까 애초에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원 오브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죠.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What is the biggest country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가 생략된 겁니다. Of all countries의 뜻은 뭘것 같아요?
들 중에서 됐습니까? What is the biggest country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는 뭐 여기 what country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어차피 country가 나오니까 여기에 what country에서 country는 여기서 빼버렸고요. 여기 country 들어가면 what is the biggest in the world? What country is the biggest in the world?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바르게 고쳐라. 얘는 아까보다 난이도를 낮춰놨죠. 그쵸? 아까는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주고 어딘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했고 이거 조금 쉽게 자 밑줄 친 거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자 그래서 B의 1번 가볼까요?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오케이. 3 뒤에 뭐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그게 생략됐어. 이게 생략됐다는 걸 모르면 얘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뭐 바르게 고치랍니다.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됐습니까? 해석하면 줄리아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둘 중 한 명이다. 됐습니까?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그냥 줄리아가 내랑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겠다? Oh my는 없습니다. Julia is my best friend 라고 단수했겠죠. Julia는 완전 절친이야. Julia is my best friend. 근데 여기에 one of를 붙였기 때문에 뜻 해석도 둘 중 한 명이다고요.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3번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오케이, 김근식 같은 뭐 그런 놈인가요?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됐습니까? 오케이, 김근식이 누구예요? 아동 성범죄 범이죠. 얼마 전에 풀려 나온다 했는데 다른 죄가 더 있어 갖고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4번 준비됐죠? 가볼까요? 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다. 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뭐뭐 중에서가 아니죠. Of를 굳이 쓰고 싶었다면 He is the most famous actor of all actors in the world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엘렉스가 그에 반해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가장 무거운 녀석인가 봐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Heavy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heaviest 해야 되겠죠.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가장 신나는 게임 중 하나였었다 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것은 가장 신나는 게임 중 하나였다. One of the exciting games. It i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알죠? 됐습니까? 뭐 수도쿠 하든지 아니면 뭐 할까? 이 자리에 뭐 넣을까? 할리갈리 뭐 이런 거 할까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됐습니까? 아 이거 목감기 걸려 죽겠네. 열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 되돌아가서 이 친구 할 차례인데요. 이거 해석이 뭘까?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그렇죠.
그래서 of the three 그렇죠. 오. 시험 기간에 좀 그러지. 됐습니까? 오, 마음을 굳게 먹었나 봐. 그러니까 누군가 세 명이서 핫도그 먹기 시합 같은 걸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그 세 명 중에서 벤이 핫도그를 제일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Can I eat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people? 헤이. 자, 이건 뭐 해볼까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슨 산인가요? 이래도 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What is the high로 하겠죠.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답할 수 있죠. 뭐라고 답하겠어요?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이다. 이건 이게 제일 맛있는 케이크야.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아, 과자. 에? 케이크스 해야 된다고? 케이크스 오브 더 쓰리.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디 틀리죠. 어? 어디가 틀렸어? 한번 길어봤자 it 이니까 is 왔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이거는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다.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케이크. 원래 케이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 끝났네요. 됐습니까? 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워크북 끝까지 완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죠. 그 다음 뭐로 넘어가죠? 그렇죠. 투부정사. 투 뒤에 하다시 원형. 투비, 투고. 투 뒤에 일반 동사면 투가 들어있는 형태. 비동사면 비의 형태 오는 것들. 자, 그래서 어디 하다가 끊겼냐면 여기 하다 끊겼는데요. 자, 먼저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to ride a bike 뭐 in the park 가 무슨 뜻이 될 수 있죠. 명사 적용법일 때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누가 하는 역할을 거의 다 한다 그랬죠. it이 하는 역할을 내가 분명히 전부 다 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전부 다 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구 뒤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얘 뒤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뒤에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뒤에는 to 부정사를 못 넣죠. 얘들이 뭔데? in, or, and, about 얘들이 뭔데? 전치사 됐습니까? 그래서 5시에 만나다가 뭐죠? meet at 5였죠. 그래서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5시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How about to meet at 5도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형 부분 이 시간은 역할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역할하는 to 부정사 선생님이 이런 거 덩어리 이런 걸 보고 덩어리라고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 to 부정사 구라고 하실 거라 했어.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재밌어. To ride a bike in the park is interesting. 됐습니까? 덩어리. 이 덩어리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서 하는 역할은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거 재밌어. 그거 뭐? What is interesting? To ride a bike in the park is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그니까 근데 이거 좀 이따 하면서 무슨 얘기를 뭔가 더 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를 더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녀석이 이제 세 번째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뜻을 본 적이 있지만 여기서 정식으로 그래머 타파에서는 정식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녀석이 가지게 되는 1번 뜻도 배웠고 2번 뜻도 배웠고 3번 뜻도 이미 배웠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는 거죠. 맞지 지우야? 응?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어. 보어는 자 보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 보어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문법 용어로만 설명하면 보어의 종류는 무슨 보어와 무슨 보어가 있다? 형용사 보어와 명사 보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설명 방법은 뭐가 뭐 될 때나 뭐가 뭐 될 때 걔들을 보호라고 부른다. 것이다 되면 무슨 보호? 명사 보호. 그다음에 뭐가 뭐 되면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 He's my teacher, he's happy.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라고. 그러니까 자, 그 중에서 to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명사 보호로서의 역할이겠죠.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대비할 때 보호 역할할 때 것이다 되면 보호 역할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뭔가를 더 하죠. 그치? 맞죠? 맞잖아. 네. 하지만 얘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하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자, 목적어 자체에 대해서 간단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누가 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좋아하는 대상. 만약에 내가 그녀를 좋아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무슨 격을 써야 돼? 목적 격을 써야 된다 했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아이고, 똑똑들 하시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제기대명사 써야 된다 했죠. 어쨌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 개면 방금 여기 썼던 her, 뭐 him, them 전부 목적격이라 했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명사를 보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OK.
네, 그래서 뭐난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하는 거 다시 말해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난 그걸 원해. 나 그거 원해요. I want it. 누가 막 지나가면서 I want it 이러면서 지나갔어.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을래? 영어로 물어봐야지. I want it 그러면서 뭐팟 뭐야 What do you want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대답하면서 뛰어가죠. 뭐라 그래? I want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농구, 아, 뭐야, 야구하는 것. 이긴 덩어리가 얘 때문에 얘가 된다고요. 난 그걸 원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들과 이제 그 얘기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얘만 따로 할 얘기가 있죠. 그렇죠? 공통적으로 할 얘기는 Being a doctor is not easy. My hobby is taking pictures. 그리고 여러분도 ING 하면 1번이냐, 2번이냐라고 했고, 이건 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2번의 뜻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동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 여러분도 이제 명사 하면 것이고요. 앞만 길어봤자 it 같은 게될수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명사라고 한다는 것쯤은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bb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not easy? 뭐가 쉽지 않니?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지금 방금 전에 이 덩어리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를 건데, 투부정사 구라고 부르시는데, 얘가 지금 명사라는 걸 내가 방금 증명한 거죠. What is not easy? What is your hobby?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명사적이란 얘기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게다 얘가 명사적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감기야. 자, 그런데 여기 한마디 더할 것은, 여기서 한마디 더할건 뭡니까? 원어민들의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 녀석의 세 번째 뜻이죠. 그렇죠. 가주어라고요. 됐습니까? 가주어하고 2번 뜻인 비인칭 주어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의 공통점은 뜻이 없다. It is sunny. 화창하다.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It is not easy. 누군가가 It is not easy 하면서 막 뛰어가고 있어. 그럼 내가 우와 이러라 그러는데 걔가 to be a doctor 이러면서 뛰어가면 what이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을 왜 좋아한다? 영어는 뭐가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동사가 문장의 뜻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가 무슨 시라고 그랬더라? 하다시라고 했고 하다시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됩니다. 스탠드 업 무슨 문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를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곧 쑤셔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형용사 적용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형용사를 그동안 뭐라 했습니까? 어떤 시라고 그랬고 영어에서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러시면 뒤로 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갔다. 우리말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마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마실 어떤 것이라고 할게요. 나는 마실 뭔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나는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다? I need what?
something to drink.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마시다인데 to를 붙여서 마시기 위한이 돼서 마시기 위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뭐냐 하면 살아있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네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살아있네. 자. 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My.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영어스럽게 쓰겠습니다. 아, 나 편지 하나 써, 한 통 써야 돼. 됐습니까? 나 편지 한 통 써야 돼 라는 표현을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누가 다? I have what? 이러면 이래야 되지 않냐? 응? 그리고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냐 이거? 응?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냐 이거? I have to write a letter. 어디서 안 배웠습니까? 그렇죠. 한 놈은 표정이 나는 아는데 표정인데 나머지 놈들은 모르는 표정이네. 어? 이건 이거 아니었어? 어? 자, 내가 이거 형용사적 용법 설명하기 시작할 때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냐? 어? 어? I have a letter to write 이러겠죠. 난 쓸 편지를 가지고 있어. 나 편지 한 통 써야 돼. I have a letter. 난 갖고 있는데 뭐 갖고 있어? 편지를 갖고 있대. 편지는 편지인데 먹을 편지래? 어? 읽어볼 편지래? 응? 어? 써야 할 편지래. I have a letter to write. 나는 쓸 편지가 있으면 이제 편지 쓰려면 연필도 필요하고 그쵸? 종이도 필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해서 뭔 소리를 할 거냐?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잘 봐두세요. 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어차피 네가 알려줄 건데 하고 내가 미리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다르죠. I need a pencil to write 해야 된다고요. 응?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해.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돼. 어, 나는 I have으로 바꿔볼까? I have a pencil to write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말 이 설명이 안 된다. 뭐라 말로 설명이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 있네라 그런다고요. 자, write a pencil. 이거 내가 지금 해볼게. 어? Write a pencil. 내가 지금 당장 지금 해볼게. 아이고야. 색깔 바꿔야 되겠네. 왜 안 돼? 어. 자, 했어 내가 지금. Write a pencil 했다고. Write a pencil 했다고 내가. 어. 이게 write a pencil이라고. 내 라이더 펜슬 했잖아. 어? 라이더 펜슬 내가 지금 했다고. 어?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화면에 보이는 저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라이더 펜슬이야. 라이트 위더 펜슬이야. 오케이. Write 다음에 with a pencil은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럼 어떻게 쓴다고? 연필로 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시가 살아있어야 돼?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고. 어? 선생님 쓸 편지 a letter to write 여기 있네. 쓸 편지 여기 있다. a letter to write. 쓸 편지가 a letter to write이면 쓸 연필은 a pencil to write 하면 되겠네요.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편지를 쓰다는 write a letter가 맞아. 하지만 연필을 쓰는 겁니까? 연필을 사용하여 쓰는 거죠. 그러니까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쓸 연필은 a pencil to write with이라고요. 살아있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뻔해졌죠. 자, 종이에 쓰다. 자, 여기 연필로 쓰다. 이거 어떻게 쓴다죠? 이거 어떻게. 그렇죠. 무엇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자, 종이에 쓰는 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연필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니까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하다 하고 싶으면 I need paper to write on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 write, pay, write. 만약에 얘가 없다 치자. 그럼 내가 뭐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저,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어?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그래서 얘를 보고, 아이고, 돌아오십시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네 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 다 I need what? 플레이 프렌즈야. 플레이 위드 프렌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딴 거, 그러니까 살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I need something cold to 날씨가 더운가? 아, 선생님 저 감기 걸리면 이게 낫겠다. 그래, 난 따뜻한 먹을 마실 거리가 필요하다. I need something hot to drink. 이건 살아 있을 필요가 없어. 왜? drink something이야, drink in something이야, drink at something이야, drink about something이야, drink water야, drink in water야, drink at water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다? 아, 여기 있네야. 어디지야? 플레이스는 플레이스인데 어떤 플레이스? To visit in the 네. She's looking for a place to visit. 됐습니까? 자, 그런데 She is looking for a place to go to in the maybe라고 Visit a place야? Visit to a place야?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죠? Go Korea야? Go to Korea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네. 됐습니까? 자, 이건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만 보고 어, 쓸 편지가 어, a letter to write이면 쓸 연필은 a pencil to write이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형법에서 조집해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는 틀리지 않는 방법은 write a pencil 해놓고 맞냐 틀렸냐 생각해보면 되겠고요. write a lett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따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형용법은 예문은 간단하죠. I need something to drink. 마실거리가 어떤 something이 필요하다고? 어떤 something to drink 할 drink, to drink 하기 위한 something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인데요. 어, 이 중에 총 3가지네요. 원래는 4가지, 5가지 해야 되는데 부사적용법 2학년 때는 여기에 하나, 둘, 3개 정도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래. 별거 아니야. 응? 어, 여기까지 다 왔어. 다 온 거 다 왔어. 다. 거기다가 뭐 세 개만 더 붙이면 되는데 뭐. 투 부정사 왜 부정사라 그런다고요? 뜻이 정해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12가지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12가지 넘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개는 부사용법이 확실히 맞아. 이 중에 지금 여기 총 부사용법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는 부사용법이 맞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걸 명사적용법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형용사적용법에 갖다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사적용법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는. 자, 그리고 어떤 글자를 하나 지우고 바꿔 쓰라 하겠죠? 뭐예요? 을 지우고 의도라고요. 이 짓을 왜 하냐? 이거하고 니들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어, 명사적용법의 목적어 역할하고 여기 목적의 의미 이러면 니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목적의 의미라고 가르쳐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얘를 뭐 명사적용법의 목적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목적어랑 헷갈리더라. 목적어는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고요. 얘는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하여 내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 때 배울 뭐야 암기하라고 했던 것 중에 두 번째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여기에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가르쳤어. 마시기 위한 어떤 것. 이게 형용사적용법 세 번째 뜻이었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두 번째 뜻이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 해도 뭐뭐 하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왜? 모자 사려고. 어디에? 무슨 시제? 그래서 누가다? Sam went. Where? To a store. Why? To buy a cat.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 좀 이따 뭔 소리 할지 알죠? 그쵸? 됐습니까? 다른 to 부정사는 좀 이따 얘기할 이걸 못한다 그랬어. 얘만 가능하다 그랬어. 얘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은 뭐다? 그렇죠. 확실하게 뜻이 정해진다고. 이게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기 위하여인지 뭐뭐 하기 위하여인지 뭐뭐 해서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됐습니까? 넌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이번에 시험에 안 나와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해피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렇죠?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씨인데 그 어떤 상태가 왜 그런 상태가 됐는지를 얘기해 준다고요. I'm happy. 행복해. Wh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기 전에 뒤에다가 뭐뭐 해서 라는 말을 붙여주면 굳이 why are you happy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여기도 칼질 해보면 누가? 내가? 왜? 너를 만나서. 어떻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I'm happy. 왜? To see you agai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Sam go to the store? 왜 갔는데? To buy a cap 하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봐서.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했습니까? When, where, how, why. 문화용법 맞죠? 됐습니까? 자, 이쯤에서 여기에 할 얘기 해볼까요? Sam went to a store in order to buy a cap 또는 so as to buy a cap.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앞에는 in order 또는 so as를 붙여서 확실하게 의도를 다른 to 부정사는 안 됩니다, 이거. 얘만 가능한 거라 했습니다. In order to buy a cab, so as to buy a cab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to 부정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And grew up to be a pianist. 자, 애초에 부사적용법을 시작할 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부사적용법 세개 중에 두 개는 확실하게 부사적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딴데둘때 명사적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용법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놨다 했는데 그게 바로 얘입니다. 자, 뭐 결과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일본 놈들이 이름 지어 놓은 걸 우리가 따라서 배울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어. And she was a pianist. 하든지 뭐 요거는 뭐 어차피 비동사의 뜻이 뭐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그녀는 뭐였다? 피아니스트였었다인데 피아니스트였었다 하려면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And grew up and she became a pianis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grow up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grow up은 어른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 내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뭐가 되었다?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자, 이런 원래는 이 문장이었어. 그쵸? 원래는 이 문장이었는데, 어떤 게을러 터진 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놈. 그러니까 저런 놈. 아니, 이런 놈. 나타나가지고, 아씨,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놨어, 이거. 어? 야, 이거 어차피 이거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없애. 됐어. 그래서 여기까진 좋다 이거 여기까진 돼. And grew up and was a pianist. 돼. 근데 얘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냐 하면 무슨 짓까지 저지르냐 하면 이런 짓까지 저질렀어.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은 용납이 안 돼. 방금 없어진 게 무슨 사? 이거 접속사죠. 그쵸? 접속사 덕분에 뭐를 두번쓸수 있다고? 누가 나를 두번쓸수 있다 했죠. 그쵸? 근데 얘가 없었어. 더 이상 얘를 다의 형태로 놔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게을러 터진 놈이. 아, 그냥 뭐, 여기 앞부분은 N이 어른 됐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다짜 떼고 그냥 되었다 하고 싶대. 근데 얘가 문법적인 형태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고,
문법적으로도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주어를 가질 수 없는 형태로 의미만 갖고 있는 거. 됐습니까? 주어를 가질 수 없는 형태로.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얘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내가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놨다고 그랬죠. 얘가 만약에 명사적 용법에 갖다 놓으려면 이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애는 어른 되었다 그것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방금 이 녀석을 명사적법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보자. 형용사적법에 갖다 놔볼까? 형용사적용법에 갖다 놓으려면 얘가 무슨 시가 돼야 돼? 어떤 시가 돼야 되고 어떤 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 무슨 뜻이야? 자라다 어른되다죠. 그렇죠? 동사죠.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시가 돼야 돼 이거? 어찌 시? 어찌 어른됐다고?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는 어른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용법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하는 문제 만나봤죠? 너 빼고. 너 곧 만나보겠죠? 다음 중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거기에서 얘는 결과적용법은 거의 다 여기에 무슨 말이 앞에 나오냐면 어른 됐다 나오든지 잠에서 자다가 깨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앞에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초월같이 날아갈 겁니다. 됐습니까? 포커스 56. 명사용법 주어. 투부정사의 형태와 용법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형태 누군가 길 가고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니들한테 갑자기 야야야 학생!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여기 나가갖고 이제 집에 가려고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성모 보고 어, 학생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뭐 쪼고 있습니까? 닭입니까? 민준이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요 밑에 미장원 아줌마가 어이 학생!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집에 가고 있는데 놀이터에 있는 꼬맹이가 언니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원영이 와야 된다. 뭐야 대답도 못해. 안 배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투스쿨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럼 용법을 묻고 있습니다. 용법은 명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되거나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명사적 용법이다. 아니면 time to go to bed, something to drink처럼 something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something 마실 어떤 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이런 거 만든다. 형용사적 용법. 그 외에 부사적 용법 뭐 의도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다 너는 뭐뭐 해서 기분이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어른 돼서 뭐 됐다. 이런 부사용법이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시 하는 역할을 전부 다 하진 못한다 했어. 거의 다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something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쓸 연필. pencil to write with. 쓸 편지. letter to write. 그 다음에 부사 얘기했고요. 이때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고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it이 하는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It is good. My hobby is it. My hobby is that. My plan is that. 그 다음에 I want it. I want that. 나 저거 원해. 됐습니까? 명사용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주요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이 쉽다, 뭐뭐 하는 것이 재밌다,
이런 얘기. 뭐 하는 것이 졸린다. 그렇죠. 영어 수업 하는 것은, 그렇죠. 영어 교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졸린다. 그렇죠. 누가 막 뛰어서 엄청 졸린다. 아, 졸라 재미없어. 하면서 뛰어갔어.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뭐가 졸라 재미없는데? 물어봤더니, 그렇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걸 잡아가지고, 그래 알겠다 잘 가라. 됐습니까? 그중에서 저거 이때 투부정사 덩어리가 길어지면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해서 동사 부분 뭐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등장.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거 갖다 놓고 나머지 애들 쓱싹쓱싹 해갖고 뒤에 갖다 놓는다고요. 됐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뭐 모여서 즐겁게 숙제를 하는 것은, 아 숙제가 숙제 아니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게임하는 것은 재밌어. To play games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is interesting.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It is interesting. 재밌다. 와, 달랐는데 to play computer game, 뭐 mobile games with friends after school 이렇게 대답한다고. 반가워요 친구들과 함께 폰 게임 하는 것은 재밌어. 오케이. 그래서 오렌지 자르기 쉽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렌지 자르기 쉽다. To cut an orange is easy.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누가 다 그려봤더니 생긴 게 이게 왕대가리가 됐어. 왕대가리. 됐습니까? 영어는 왕대가리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 소두 머리 작은 애, 사진빨 잘 나오는 애, 됐습니까? 머리 작은 애로 바꿔놨죠. 그래서 쉽다.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 To cut an orange. 쉽다. 와, 이 뭐 그냥 쉽다 이러면서 뛰어갔는데,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eas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easy? 뭘 고민합니까? 그냥 여기 있던 게 여기 왔을 뿐이야. 얘는 헛개비야, 헛개비. 몇 번째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것은 쉽다라고 해석하면 딱 맞을 줄 알아, 이제. 그렇게 됐고요. 뭐 break an old habit이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뭐, 합의가 뭔지 뭐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지. habit하고 합의하고 구분 못하진 않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form. 학교 교재에 나 교과서에 나 텍스트북에 나왔던 단어죠. form. 그렇죠? 그럼 폼을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라이터가 뭔지. 됐습니까? 모르면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eign language 나오고, 오케이. be good for 하고 be good at 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at 있으면 틀린지 건 다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재밌어. 그 다음에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야채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어딘가 틀렸죠? 그쵸? 어디가 틀렸는데? 어? 얘가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얘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쵸?
MJ's Faul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또 이건? 이건 뭔데? 자, 여기도 게임즈고 여기도 똑같이 게임즈인데 여기는 왜 E즈고 여기는 왜 R지? 이 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재밌다. 게임하는 것 하나, 게임하는 것 둘 할 수 없죠. 게임하는 행위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기 이즈가 와야 된다고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게임은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그러니까 they are fun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빈 공간에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To play games is냐 are냐 fun. 그 다음에 games is냐 are냐 fun 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To play games is fun이고 games are fun이다. 자, 방금 얘기한 건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단수 취급해야 함을 주의하여라.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게임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걸 원어민들이 더 좋아한다고? It is fun to play games 한다고요. 됐습니까? 얘만 쳐다보고 RG, games RG 이러고 있으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용법 보호하고 목적어입니다. 원래 목적어는 좀 설명이 길어야죠. 그쵸? 일단 보호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 뭐가 뭐 된다고요? 것이 내 계획은 뭐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야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내 취미는 외국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목적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놨어. 여기다 뭐라고 쓸까? 뭐부터 할래? 에이, 성격 좋은 애부터 할래. 이거 원투 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제 성격 좋은 애죠. 그쵸? 얘가 편식 안 하는 애죠. 됐습니까? 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고 싶어요? I want to swim. 난 수영을 즐깁니다. I enjoy swimming. 난 수영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합니다. I try to swim. 난 시험 삼아 한번 수영을 해봅니다. I try swimming.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식구들 뚜껑 열었어. 뚜껑 열었더니 이제 하면서 애들 손 흔들죠. 얘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얘랑 정반의 뜻을 갖고 있는 hate. 그 다음에 S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네. 둘을 써야지. Start 하고 Begin.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뭐도 알아둬야 되냐? Continue. Continue 뜻이 뭔데? 계속하다. 영화 끝날 때 후편 곧 나올 거라 그러면 뭐라 그래? To be계속 되어, 이거 입장밖에는 어떤 시야? 계속 하는 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거 본 적 있잖아. 그쵸? 와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그 학교에서 어떤 오, 오케이. 됐습니까? 지구 같으면 좀. 어제 선생님 못 가겠어요. 이럴 텐데. 왔어.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구요. 그 다음에 want 뚜껑 열었더니 hope
hope to do, want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아이고. 뭐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네. Decide to do, promise to do. 또 뭐? Expect to do. Expect 뭔데? 기대하다. 뭐 알 것을 기대하다.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njoy 쪽은 finish doing. 뭐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내가 is 하는 모든 역할을 to 부정사가 한다고 못 얘기를 못한 거야. 됐습니까? I enjoy it 자리에는 I enjoy swimming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호 역할은 뭐가 뭐 된다고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요렇게 하면 돼. 내 꿈 이꼬르 뭐다? 가수 되는 것.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이거 영어로 써볼까?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To plus to is for.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is의 역할이죠.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내가 곧 얘가 뭐라고 증명한 거야? 명사라고 증명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 becoming a singer 된다 안 된다?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아까 need 빠뜨렸네. 오케이. like는 사실은 딴 녀석이죠. like to do, like doing 되고 plan to do, expect to do 등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잭은 창문 열고 싶어 합니다. To open the window.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Jack want? 내가 지금 얘가 명사라고 증명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우산 사는 게 필요하대죠. 나는 우산 살 필요가 있습니다. I need to buy an umbrella.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I need it. 근데 왠지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 않냐? 응? 응? 맞잖아. 그쵸? 응? 맞지 그치? 응? 야, 뭐 딴 얘기 하는 건 하긴 한데 배웠는 거는 기분 나야지 그치? 오, 그래. 이거 뭐하고 왔다고요? I must buy an umbrella 라고요. 그치? 그럼 하나 남았네. 응? 같지 않다 했는데. 그렇죠. I have to buy an umbrella. 이거 뭐 표현하기라고 그랬더라? I need to buy. I must buy. I have to buy. 난 사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들 셋이 똑같잖아. 그쵸? 얘들 셋이 지금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오,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I need to buy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 일단 문장은 어떻게 돼? I don't need to buy 가 될 거고 여기 not 넣으면 어떻게 돼? I don't have to buy 가 되고 I don't need to buy는 무슨 뜻이었더라? 나 살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buy 살 필요 없다인데 I must not buy는 그렇죠 사서는 안 된다 라고 금지라고 했었죠. 기억 나야지 맞죠? 됐습니까? 나의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프레젠트 하면은 뭐 여기서 프레젠트의 뜻은 이거 같은 뜻이죠. 근데 그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다고 했죠. 프레젠트의 다양한 뜻 다시 한번 더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사해오는 세 가지 뜻 중에 최소한 하나는 뭐의 반대말이라 해야 된다? 앱센트의 반대말이라 해야 돼. 됐습니까? 프레젠트의 다양한 뜻을 조사해오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앱센트의 반대말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에이, 그 다음에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시제는? 어이구. 게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쪼그닥쪼그, 나의 머리 지금 운동하는 것이다. 어이구, 뭐, 너무, 뭐, 그렇다. A는 전부 다 그거네. 그치? A는 전부 다 그거니까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푼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죠. 그치, 지우야? 맞지? 내가 뭐라 할 건데. 그거? 아닌데? 네가 한말 받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얘기는 뭐 이건 뭐 밑줄 쳤는데 그게 뭐 어렵냐? 어? 네가 역할? 뭐 밑줄 다 쳐놨는데 그거 입 밖으로 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거잖아. 맞지? 저 봐, 저 헤매고 있어. 됐습니까? 니까 뻔한 거 아니야? 너는 모르겠어 아직도? 오케이. 알아오는 게 숙제야. 너한테 물어볼 거야. 난안 해도 된다. 그렇죠. 신났어 지금 완전히.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얼마나 형태를 써라. 한 번만 써라. 뭐 올 어라운드 월드 다 알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리안, 재패니즈 있는데 1, 2, 3 중에 뭔지 됐습니까?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삼촌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에서 1, 2번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답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죠. 둘 중에 하나는.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게 누군지 하고 그 선택지가 뭔지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둘 중에 답이 두 개인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곱법 할 건데요. 오늘은 못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긴 게 어떻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 난이도 형용사 제곱법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건 뭐라고요? 살아있네.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drink water야, drink in water야, drink to water야, drink at water야. 그러면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해. I need. 또 저러고 있습니다. 또 저러고 있습니다. I need water to drink. I need water to drink. 난 마실 물이 필요하다.
I need water to drink. 난 마실 컵이 필요하다. I need a cup to drink with. 하겠죠? 됐습니까?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너는 반드시 오늘 수업 동영상 보고 학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거 했어? 하겠습니까? 오케이.